사랑하 이거잖아요. 그 이제 이걸 번역하는데 Yes, Jesus loves me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죠? 날 사 이렇게 되는데 예수를 살려요. 그 예수 이름을 넣어서 번역했는데 조선에 와서 이분이 우리나라 문화를 배웠잖아요.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. 예수 씨 날 사랑하심, 예수 씨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렇게 번역하세요. 이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아 여기는 존댓법이 있구나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예수 씨 날 사랑하심 이렇게 번역했는. 제가 내일 시간 나면 그 파일이 있을 거예요.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이제 앞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말하면 이게 멈추셔가지고 안 되겠어요. 움직이셔서 들으시는. 네. 예배당 쪽으로 쓰셔서 이쪽에 사진 찍으면 어떨까요?